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 국비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구시와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한 최종 점검을 통해 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갖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국회 상임위별 국비 확보 추진 상황과 주요 당면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추가 예산 반영에 필요한 사업 30여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23일 이전에 대구시의 요구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비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공조해 최종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의 대구 삼성 창업단지 건립에 관한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